박수 세 번 시작. 네, 자 NCT 드림 컴백 기념 엠카 최초 공개 타이틀곡 제목이 맛보기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오늘의 MC 해찬입니다. 자 컴백 맛집으로 소문난 엠카에 우리 칠드림이 온 만큼 아주 강렬하고 뜨겁고 핫한 맛터뷰를 이제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다들 맛집 도전 깰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돼 있어야죠. 자 컴백 맛집부터 오픈해 보겠습니다. 드림이들이 컴백 맛집에 온 것을 환영하고 컴백 소감 일곱 글자로 대답 바람. 하나 둘 셋. 맛볼 준비 됐나요? 칠드림 미쳤네요. 미쳤다고 미쳤다고 미쳤네요. 드디어 정규 1집. 너무 좋아 느낌표. 이게 음악이야? 음악 맞지. NCT 드림 첫 정규 앨범과 타이틀곡 음식으로 표현 바람. 이걸로 표현한 거네요. 3분 드릴 테니까요. 이제 앞에 있는 이 클레이로 컴백 소감을 맛있게 요리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원. 끝. 자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네. 저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약간의 흘린 핫소스를 표현하고 우리 매력 흘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력 항상 흘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흘리면서 다니지 마. 저는 일단 햄버거를 만들었고요. 네. 이유는 다양한 맛들이 그런 합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뜻으로 햄버거를 만들어봤어요. 패티예요. 좋네요. 네. 좋네요. 다음 우리 철러. 저는 코도랑 블루베리 만들었습니다. 왜 NCT 드림 맛 같다고 생각하세요? 드림은 항상 달달하고 항상 상큼하고 그리고 건강하니까. 퍼포먼스 맞지? NCT 드림 포인트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지성 씨 속성 스페이드 과외 하듯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씨 보여주세요. 지성아 고! 진짜 이번 노래의 포인트는 되게 쉽지만 약간 중독성 있는 그런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쉬어보다 사실 그 느낌을 내는 게 굉장히 difficult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다 같이 앉아서 한번 해볼까요? 5, 6, 7, 8 맛집 도장 깨기 완료한 NCT 드림의 컴백 맛보기 인터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최초 공개되는 맛 핫소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따 만나요.